시민 여러분,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김종인입니다, 여러분. 네. 서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무엇 때문에 실시되는지 아시죠? 전직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궐선거가 여러분의 귀하게는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내는 선거입니다. 우리가 이 시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시민들은 이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에 모든 정책을 한번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에서 무엇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이 정책의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갖다 가져왔고, 그 경제정책의 실패가 오늘날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에서 나온 것이지 일반 시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저희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뭘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의 소위 말하는 세금의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의 책임이 마치 지금 시민들에게 있는 것처럼 공시지가를 인상하고 종부세를 인상하고 아무 과실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생계를 어렵게 하는 이 정부가 바로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오세훈 시장을 시장으로 당선시키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 정권 교체를 이루어올 것 같으면은 이 잘못된 조세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드린다고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이제 불과 한 1년 2개월 임기를 가진 박원순 시장이 세상을 떠나오는 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시행정으로 변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행정을 갖다가 바로 들어가서 제대로 시정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국민의힘은 기호 2번인 오세훈 후보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은 과거 두 번의 시장을 역임함으로 인해서 시행정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 시정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9년간에 걸친 박원순 시장의 서울 시행정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과거에 자랑하던 도시의 경쟁력도 엄청난 수준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9년 동안에 있어서 박원순 시장의 혼란한 이 서울시 행정을 갖다가 가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번 4월 7일에 실시되는 시장 보궐서라는 걸 아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기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지난 4년 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보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른 거는 제대로 하지를 못하면서 북한의 김정은한테만 눈치를 슬슬 보는 정부가 바로 이 정부입니다. 며칠 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미사일을 발사한 거를 알면서도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신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자꾸 하기 때문에 결국 가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최근에 극도로 한 국민의 불신이라는 게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는데 어떤 백신을 맞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잘 믿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이 나라의 지금 현재의 불신의 풍조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흔히 내세우는 것이 뭡니까? 항상 과거를 얘기를 하면서 무슨 적폐청산이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선거에 적폐는 청산을 안 하려고 그러는가? 과거의 선거에서 그저 부정적이만 얘기했던 그러한 적폐를 청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과거의 적폐를 선거의 적폐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는 줄 아시죠? 지난 4년 동안에 이 나라를 끌고 오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경제도 실패했고 안보 외교 다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남의 과거를 들춰가지고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오늘날의 지금 선거의 실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를 거두고 이 승리가 내년도에 대통령 정권교체의 뒷발판이 되면은 우리 국민의힘이 다음 정권을 이어받아가지고서 지금까지 몰랐는진 우리나라의 국정을 다시 바로올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4월 7일에 여기 기호 2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력을 갖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정인 지금...